매직 포스 5명 이렇게 다이노 포스들, 엔진 포스 애들, 정글 포스 애들. 이 친구 필살기가 좀 멀리서 살상 반경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좋아하고 메가조드도 다 모으실 수가 있는데 정글 킹. 요 친구 주력으로는 티라노 킹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타격감이 너무 좋습니다. 자 힘내 이길 수 있어.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한, 하지만 익숙한 그런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파워레인저 올스타즈 모바일 게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게임을 조금 진짜 제가 해보고 실유저로서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이상훈TV만 해도 전용 쿠폰까지 또 준비를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은 더보기란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레인저 올스타즈 좀 설명드리자면은 파워레인저 쫄쫄이 수트 그 친구들과 메가조드랑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게임을 이렇게 해나가는 전략 RPG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그 게임 다운로드 그 인기 순위도 벌써 2위더라고요. 들어가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레인저 올스타즈 지금 레드 다이노가 지금 네, 여기 있어요. 4개의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이제 정글 포스 나와 있고요. 매직 포스, 엔진 포스, 다이노 포스 4개가 나와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이노 포스를 주더라고요. 대기실이 있어요. 여기 대기실에 제가 지금 주력으로 쓰는 애들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엔진 옐로우에 정글 화이트에 정글 블랙에 매직 블루 네 그리고 핑크 다이노까지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원하는 내 구성에 따라서 팀을 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팀 편성을 5개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에 쓰면은 매직 포스 5명 이렇게 3번 대기는 다이노 포스들 그리고 4번에는 엔진 포스들 5번에는 정글 포스 이렇게 다 모아놨고요. 또 재밌는 거는 메가조드도 다 모으실 수가 있는데 이 정글 포스 메가조드는 정글 킹 이 친구 모아놨고요. 엔진 포스에는 이렇게 엔진 킹 또 매직 포스에는 매직 킹 조드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는 티라노 킹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놨는지 그리고 기본 속성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높은 등급이 이제 P 그다음에 S A B C 뭐 이런 순입니다. 자 보면 이제 원거리 딜러 있고요. 원거리 서포터 있어요. 근거리 딜러 있고 근거리 서포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리 탱커까지 이렇게 5개 조합. 일단은 핑크 다이노가 이제 근거리 서포터예요. 이 친구 약간 필수로 좀 넣어줘야 되고 탱커를 2개 중에 하나 선택하더라고. 그래서 매직 그린이 좋고 얘 아니면 정글 블랙 힘 세 보이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근거리 탱커예요. 근거리 딜러 중에는 레드 다이노도 있는데 얘보다는 정글 화이트가 더 좋죠. 그래서 저는 정글 화이트를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원거리 서포터 엔진 옐로 이 친구 굉장히 좋습니다. 이 친구 필살기가 좀 멀리서 살상 반경이 좀 넓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제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원거리 서포터로 매직 블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제가 좀 쓰고 있어요. 만약에 뭐 뽑았을 때 한 명을 꼭 키워야 된다 하면은 엔진 옐로우, 탱크 다이노 두 개를 일단은 뭐 무조건 키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비도 이렇게 다 장착이 가능해요. 장비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 반지나 뭐 목걸이 무슨 막 뭐 룬 이런 것까지는 없고 수트, 장갑 벨트, 부츠 이렇게 4개고요. 공격력이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컬렉터들은 사실 이게 또 제일 중요하고 쇼룸. 내가 모아놓은 거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규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이 친구가 어떤 필살기를 쓰는지나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처음에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여기 들어가서 이 캐릭터들이 가진 특징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세트로 해가지고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일단은 메인 임무로 가면은 제가 좀 많이 깨놨어요. 터틀 시티부터 시작인데 아 레벨이 제가 꽤나 높기 때문에 정글 포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정글 포스 5명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미오토로 돌려놓고요. 매뉴얼 모드, 세미오토 모드, 또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세미오토로 하는데요. 그래서 쿨타임이 차면은 또 기술들을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오토로 좀 돌려도 괜찮은데 나중에는 센 애한테 필살기 써야 되는데 자꾸 저기 잔잔바리한테 필살기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오토보다는 매뉴얼을 나중에는 추천드리고 정글킹을 발동시킵니다.
한번 포효하고 오른손 때리고 왼손 때리고. 벌써 제가 등급이 높기 때문에 다른 애들 뭐 쓸 필요도 없이 클리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글 포스 애들도 레벨업을 하고요. 좀 센 데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매뉴얼로 놓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한 거 보셨죠? 제가 보여드렸던 요 엔진옐로가 좋아요. 봤죠? 이 데미지들. 어머. 옐로 에너지가 너무 없는데? 야, 어디서 때리냐? 여기 때려야지. 이때 필살기 써줍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뭐야? 둘 남았어? 아씨. 이렇게 만약에 지거나 뭐 한두 명이 전사해. 그럴 때는 이제 상점 가거나 장비 자체에도 뭐 레벨업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 레벨까지 밖에 레벨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레벨이 11이면 얘네들도 최대 레벨이 11이에요. 보상 이벤트들도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상세 확률들이 나옵니다. 요거에 대한 확률 자체가 그렇게 뭐 말도 안 되게 극악의 난이도가 아니고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다 모은 상태여가지고 피디님 계정으로 확률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자, 보급을 들어갑니다. 1회 무료 보급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파워레인저 마크가 달린 요 친구 아이템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박사님이에요. 얘들을 관장하는 건데 승인을 해줍니다. 자, 과연 첫 번째 아이템은 무엇일까요? 아, 정글킹 소울피스입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정글킹 업그레이드 할 때 필요하고요. 자, 이제 10회 보급으로 바로 갑니다. 요렇게 되면은 다이아 이제 150개를 더 세이브 할 수 있어요. 자, 역시나 승인을 눌러줍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나올까요? 오! 두 번째 지금 뽑는 것 안에 엔진 그린 나옵니다. 요 근거리 탱커. 개인적으로는 엔진 옐로우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 10개를 뽑았습니다. 아, 나옵니다. 매직블루. 원거리 서포터. 이 친구도 굉장히 좋아요. 20개 뽑았는데 2명이 벌써 나왔죠. 또 한 번, 네, 10번 뽑습니다. 저 보라색으로 된 애들이 이제 피등급 좋은 애들이고요. 요거 노란색 아이템도 위주. 오, 나왔네요. 엔진 옐로우. 이 친구 진짜, 얘는 꼭 쓰세요. 얘 좋아요. 각 캐릭터마다 고유의 특성들이 있고 필살기들이 있어서 잘 한번 보시고 본인이 맞는 것들을 한번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핑크 다이노는 장비를 가장 높은 등급 피등급으로 지금 4개 다 맞췄거든요. 그래서 다 스피넬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부츠도 스피넬, 장갑, 벨트, 수트 전부 다 스피넬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4개 세트를 했을 때는 공격력 10% 플러스 스킬 쿨타임 마이너스 10% 이걸 위해서 사실 요거를 맞춘 건데 전체적으로 치명타 확률도 높아지고 공격력도 높아지고 최대 체력도 한 100이나 높아져서 기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난 최대 체력이 얘는 4400이고요. 공격력도 거의 50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장비 업그레이드하는 재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개인적인 바람인데 매직 포스를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매직 포스만 좋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은 사실 그 다섯 개의 풀세트를 원하거든요. 풀세트로 가면은 세트 효과가 좀 발동되는 게 뭐 있으면 어떨까. 뭐 개인적인 요거는 바람입니다. 자, 똑같은데, 네, 제가 다르게 좀 세팅한 친구로 매뉴얼로 안 하고 세미 오토로 할게요. 봐봐, 멀리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섯 명이서 이렇게 떼고 싸울 때 이런 타격감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기술 쓸 때, 그죠? 와, 또 지겠는데? 이 도전의식을 자꾸 느끼게 한다니까. 자, 이때 써줍니다. 티라노키 여기 한 대 많이 모여있을 때 쓰는 게 효과적이긴 한 것 같아요. 아씨, 너무 멋있다. 그래. 자, 힘내. 이길 수 있어. 오! 와, 한 방에 씨. 야! 티라노키 빨리 나와. 봐봐, 내가 핑크 다이노 좋다 했지. 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치에 맞는 스테이지에 가서 싸우시면 됩니다. 사실 뭐 게임 자체를 또 제가 막 그렇게 많이 안 해본 사람이어서 원래 이런 것들 잘하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쉽게 깨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게임 자체가 또 막 너무 쉬워도 재미없고 너무 어려워도 재미없거든요. 본인들의 그 적당한 레벨 난이도에 가서 싸우면은 꽤나 재밌고, 그리고 내 능력치 이상 그 스테이지에서 또 이겼을 때 주는 그런 쾌감도 있고, 파워레인저들을 조합하는 거, 그런 것들이 참 저희 같은 컬렉터들한테는 좋은 게임이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레인저 올스타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파워레인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이 게임에서 뭔가 그런 향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4개,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2개가 더 추가가 되지만 그 뒤에 나머지 뭐 토탈 뭐 47개 시리즈도 다 컬렉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고요. 그때까지 또 파워레인저 올스타즈 계속해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참고하시면은 네, 게임하셨을 때에 35,000원 상당의 현질 아이템을 네, 이상훈 TV에서 드리니까 많이 다운받으셔가지고 재밌게 게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